예술의 역할 또는 관심사항이 여러 있겠지만 그중 으뜸인 것은 역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를 들면 문학은 100% 인간의 문제를 다루죠. 무엇을 묘사하든 최종적으로는 인간으로 수렴됩니다. 다른 예술도 형편은 비슷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빠진 예술은 그 깊이가 없습니다. 인간을 예술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통찰이 가능합니다. 그중 작가 자신에 더 관심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서전이 문학의 문제라면 자화상은 시각예술에서 스스로 자신을 문제 삼고 본인 자신을 예술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사실 본인을 한 번도 그려보지 않는 화가는 없을 겁니다. 풍경이나 정물을 그려도 어쩌면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는 은유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 특히 본인 자신을 많이 그린 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그리고 고흐 같은 화가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어떤 화가들보다 본인이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화가들이겠죠.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세월에 따라 얼굴이 변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그 변화를 스스로 응시할 수 있다면 아마도 같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죠. 자화상을 계속 그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진은 어떨까요? 사진은 자신을 찍을 수 없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해 있고 파인더를 통해서 밖을 보는 것이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과거와 다른 기능이 추가되었죠. 스스로를 찍을 수 있는 셀카 기능이 도입되면서 자신을 쉽게 찍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찍는 일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초상권 때문이죠. 상대의 동의 없이 찍고 발표하면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사람 찍는 일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을 셀카로 채워주는 것일까요? 요즘은 정말 셀카를 찍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찍는 사진이라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셀카를 찍는 목적, 둘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는 미술평론가 윤진섭과 사진평론가 최건수의 셀카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작품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입장에 있는 신분이기에 작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작업 대상으로서 즉 객체가 된다면 어떻게 객체이면서 주체는 객체를 다룰지 궁금합니다. 두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가들이 주제의식처럼 본인의 내면을 따라 내려갈 것인지 혹은 나를 보편적인 인간으로 바라보고 주체를 차용해서 인간에 대한 포괄적 이야기를 해볼 것인지 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니다. 우선 윤진섭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나르키소스의 비극은 연못에 비친 이미지가 실제 나라고 생각했을 때 찾아온 비극입니다. 거울 속의 나는 다른 나이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적어도 생후 18개월은 지나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락강의 진단입니다. 요즘 그 가짜 나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셀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찍혀진 것은 나의 이미지이지 나는 아닙니다. 나라는 셀카 속의 이미지는 원래의 내가 아니라 만들어진 나의 이미지죠. 철저하게 감추어지고 위장된 이미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진섭은 사진을 통해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모든 인간은 시대의 산물이고 그것은 만들어졌다는 셀카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곤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최곤수는 나는 타인이다 라는 텍스트를 들고 찍은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경고를 남겼죠. 물론 이 말은 델포의 신전 형광 기둥에 쓰인 것을 차용했지만 종종 소크라테스의 말로 기억됩니다. 어쨌든 생각할 점이 많은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은 개개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변하는 인간에게 이 말이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시각각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나는 외부의 어떤 요소에서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빈 땅통과 같습니다. 최곤수는 빈 것이 대체를 그림자로 선택했습니다. 빈 나를 채우는 것은 크게 자연, 문명,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맴돌며 인간은 생로병사로 나아갑니다. 그중 이번 사진에서는 자연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자연에 있을 때 엄마의 양수 안에 있는 아이처럼 편안함을 느끼죠.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자연인 셈입니다. 자연 속에서 변하지 스스로를 사진으로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림자는 텅 빈 나를 말하고 그림자 주변에 찍혀진 부분들이 그림자인 나를 채우는 느낌을 사진을 찍으면서 알았죠. 감사합니다. 사진 직설 최곤수였습니다.